1675년 라이프니츠는 이 놀라운 성과를 학술기호라는 잡지에 실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법이었습니다. 행성의 운동, 비행 및 물체의 낙하, 기체의 팽창이나 유체의 흐름 등을 라이프니츠에 이르러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되었죠. 미적분이라는 세계적인 발명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간한 거죠.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로 라이프니츠는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한 영국의 천재가 있었죠. 가장 문제가 된 건 논문을 내기 전 뉴턴이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두 통의 서신이 있었죠. 그곳엔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암호의 일종인 에너그램이라는 거죠. 뜻을 해석해보면 유량을 나타낸 임의 수가 포함된 방정식으로 만들면 유율을 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유율을 알고 있으면 유량을 나타낸 임의 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유율법에 대한 얘기이죠.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라이프니츠는 그대로 논문을 내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뉴턴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한 번에 모든 걸 발표할 수는 없죠. 여러 사람의 기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두 번째 발명과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라 하였죠. 그들의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우선권 논쟁이 치열하던 때 베르누이는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낸 겁니다. 베르누이는 라이프니츠 편이었죠. 뉴턴이 미적분을 알고 있는지 떠본 겁니다. 뉴턴의 지지자 중 학자인 파시오 드주일레 그리고 옥스퍼드 교수 존 케일의 원색적인 비난에 라이프니츠가 영국 왕립학회에 제소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때 당시 영국 왕립학회 회장이 뉴턴이었던 거죠. 당당한 것이었을까요? 1715년 영국 왕립학회에서 최종 결론을 냅니다. 뉴턴을 최초 발견자로 인정하면서 라이프니츠는 표절자로 몰렸죠. 라이프니츠는 두 번째 발견자가 된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왕립학회 판정으로 충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716년 세상을 떠났을 때 비서 한 명만 참석했을 뿐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연결시켰던 위대한 학자, 15만 점이나 되는 원고가 있지만 저작물이 거의 없는 위대한 학자, 그의 말년은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반면에 뉴턴은 영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셰익스피어, 바이런, 핸델, 처칠, 영국의 위대한 사람들의 묘가 있는 곳. 뉴턴은 가장 큰 자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학자가 누릴 영광을 다 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묻혔죠. 비슷한 시기 세계적 발명이 이루어졌고 이 두 천재들의 분쟁은 일단 영국 천재의 승리로 마감이 되죠. 그렇지만 영국과 대륙 간의 수학의 분쟁은 격렬해졌고 뉴턴파와 라이프니츠파로 갈려 한동안 교류를 중단하기도 했죠. 어려운 미적분 방법에 의해 영국의 수학 발전은 독일에 비해 한동안 뒤처지게 되고 현대에 와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기호는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쓰고 있죠.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 우선권 논쟁은 1820년에 이르러 두 사람의 독립적인 발견이 인정되면서 미적분학의 동시 발견자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뉴턴은 시간과 더불어 운동하는 점이나 선이 만들어내는 변화량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려고 미적분을 만들었죠.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변화량 등이 등장하지 않고 곡선의 기하학적 특징을 추구해감으로써
접선이나 넓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미적분을 만들어냈어요. 방법적으로 다르죠. 기하학적 관점에서 미적분을 만들어낸 거죠. 기호에서도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것을 라이프니츠는 dy dx, 뉴턴은 y'이라고 했죠. 정의의 완벽성 측면에서는 뉴턴이, 그리고 기호의 편의성에서는 라이프니츠. 영국의 천재 뉴턴, 대륙의 천재를 라이프니츠.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겁니까? 감사합니다. Thank you.